인간들은 아주 치사해. 곡식이며 잘 익은 채소를 자기들끼리만 먹고 내가 좀 먹었기로서니 매질을 해서 쫓아내고 말이야. 인간보다야 차라리 호랑이가 낫지. 인간, 괘씸한 놈들이지. 내가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달콤한 열매도 내어주는데 인간들은 집을 짓거나 땔감을 하겠다고 나를 도끼로 베어버려.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인간은 말이야, 내가 자기들 목마를 때, 깨끗이 씻고 싶을 때 마음껏 쓰게 해주는데도 더러운 우물을 나한테 다 버리더라. 독하기로는 인간이 제일 독하지. 그럼 자, 어때? 못된 인간아. 이제 잡아먹혀도 할 말 없겠지. 안 되겠다. 토끼로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시나 봐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 무슨 일이냐면 말이다. 나그네는 호랑이와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 주었어요. 인간들이 나빴네요. 뭐? 자연을 자기들 좋을 대로 이용만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나그네님이랑 호랑이님 중에 누구 말이 더 옳은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그렇지. 중요한 건 그거야. 그동안 호랑이님은 사람과 가축을 해쳤으니까 다들 선뜻 도와주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같이 약한 초식동물이나 인간들은 특히 그렇죠. 그럼 너는 인간 편이라는 얘기냐? 그래봐야 소용없대. 셋이나 내 편을 들었다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맞다, 호랑이님. 그건 그렇고, 그 깊은 구덩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왔다고 하셨죠? 흐흐, 이 몸에 튼튼한 발톱과 힘, 좋은 다리로 올라왔지. 와,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요? 진짜 신기하다. 한번 보고 싶다. 보고 싶다고? 그럼 잘 봐라. 자, 봤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줘.